얘들아 안녕.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카메라에 대고 간단하게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들어도 거북 선생님과 친구들처럼 잘 들어줘. 우선 독서 단어는 선생님이랑 따로 수업을 할 거고 1단원 재미가 30쪽 먼저 봐서 30쪽. 이게 용량이 너무 많으면 안 올라가 가지고 선생님이 간단간단하게 해줄게. 30쪽 재미가 톡톡톡. 이번 단원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배워볼까? 감각적 표현. 한번 선생님이 시를 두번 읽어볼 테니까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더좀 실감나고 재밌는지 한번 봐봐. 1번. 봄의 길목에서 우남희. 겨울 끝자락 봄의 길목. 가거라, 가거라. 안 된다, 안 된다.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 들, 레, 꽃. 1번이야? 2번. 봄의 길목에서 우, 남, 희. 겨울 끝자락 봄의 길목. 가거라, 가거라. 안 된다, 안 된다.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들레꽃. 끝. 얘들아,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더 좀, 좀 시가 이거 재밌네? 듣기 좋네? 실감나? 맞아, 잘했어. 태정이 잘했어. 1번이 잘한 거고, 2번이 약간 로봇처럼 좀 이상했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런 거 같잖아. 니네도 이제 실감나게 읽으려면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잘 써야 돼. 여기서 퀴즈. 민들레꽃을 뭐라고 했어? 네 글자로. 노란 단추라고 했어. 노란 단추. 민들레가 떨어지는 걸 뚜루루루루 노란 단추라고 했거든. 이제 영상 멈추고 우리 반 친구들도 이 31쪽 이 시를 한번 실감나게 감각적 표현 재밌게 읽어봐. 얘들아, 시잘 읽어봤지? 32쪽, 33쪽은 여기 대화가 나와. 이거는 선생님이랑 못하니까 꼭 집에서 언니, 오빠, 형, 동생, 누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랑 꼭 같이 해봐. 엄마, 아빠한테도 선생님이 카톡을 해놓을 거야. 꼭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 오면 다 검사할 건데 그림에 어울리는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보는 거야. 새싹, 그다음 비 오는 소리, 그리고 바다, 파도 소리. 당연히 이건 좀 쉬워. 예를 들어 뭐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런 것처럼 뭐 파도 소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새싹은 어떻게 어떻게 난다 이런 거야. 뭐 꼬불꼬불 뭐 여러 가지 보글보글 이런 거 있겠지.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34쪽. 이게 진도가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니네가 공부해야 돼. 34쪽 게임을 할 거야. 선생님이 여기 상자에 두 가지 물건을 가져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만져보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니네가 맞춰봐. 정답은 카카오톡으로. 1번. 이거는 조금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탁 하면 부러뜨릴 수 있어. 그리고 냄새는 달콤해.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는 세 글자. 초성 힌트 줄게요. 초성 힌트. 비읍, 니은, 니은. 정답은 나중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무조건 필요해. 초등학생한테 무조건 필요해. 선생님은 많이 필요 없어. 선생님이 소리를 들려줄게. ASMR. 이건 먹을 수 없고 우리 반에 있는 건 기차 모양이야. 선생님 거가 아니라 반 거라서 니네가 많이 쓰지. 선생님이 이거 니네가 수업 시간에 쓰면 맨날 혼내. 이렇게. 정답은 나중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눈으로 보는 거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냄새, 뭐 달콤한 냄새, 그리고 입. 맛, 무슨 맛? 그리고 귀. 그리고 느낌. 이걸로 이게 감각적 표현이야. 다섯 가지 감각이야. 다섯 가지. 다시 생각해봐. 눈,
입, 그다음에 귀, 그다음 마지막 손까지 다섯. 이 다섯 가지 감각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면 너네가 일기를 쓰거나 책을 쓸때더 풍부하고 친구들 읽어도 재밌고 선생님 읽어도 너무 잘 썼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안녕.